최근 잦은 비와 고온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수확을 앞둔 고추는 이미 탄저병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고추 탄저병은 사전 방제가 중요해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. 성나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영양의 한 고추밭입니다. 수확을 보름 정도 앞두고 굵게 자란 고추가 탐스럽게 달렸습니다. 아직은 생육 상태가 그런대로 좋습니다. 하지만 이달 들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. 비가 안 되면 최대 떠요. 안 그러면 안 돼요. 탄저병 너무 아프네요. 장마가 이어지면서 고추 수확에 치명적인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것으로 이미 탄저병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. 고추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지금이 발생 적기로 빗방울에 튀어 전염되는데 수확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. 농산당국은 이에 따라 병든 고추는 즉시 제거하고 발병하면 방제가 어려운 만큼 발생 전 예방 위주의 방제를 강조했습니다. 장마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장마 중에도 잠깐 햇빛이 비칠 때 우리 탄저병 약제를 살포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빨리 막는 것이. 농산당국은 현재까지 고추 작황은 예년보다 좋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가 고추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성낙입니다.